지금까지 약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동영상 강의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 안에 예, 그림까지 상세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그림을 보시면서 예, 교육을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로, 차선, 중앙선 다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거 안전 표지라든가 다음에 신호기 등도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전 표지, 신호기 등의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책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3분의 1이 끝났고 3분의 2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트 8, 건늘목, 등화, 적재 등의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철길, 건늘목 통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길, 건늘목에서는 일시정지와 안전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철길 건널목 통과 안전확인 방법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 앞에 정지입니다. 일단 정지. 다음에 눈과 귀로서 소리를 듣거나 양쪽 옆을 봐서 좌우 안전확인을 합니다. 다음 한쪽 열차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열차를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앞차에 이어서 내 차가 따라서 통과할 때도 갑자기 열차가 올 수가 있으므로 항상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시정지할 때 예외를 보겠습니다. 건널목의 신호기 또는 간수가 진행 신호를 할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단기, 경보기에 의한 진입금지,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널목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의 운전자의 조치.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빨리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곳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또는 노면 전체 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켜야 할 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밤에 안개가 끼거나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의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 다음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구분에 따라 등화를 켜야 됩니다. 밤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밤이라 그럽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에 어떤 등화를 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앞에 혼하게 전방을 붙이는 등이 전조등, 차의 폭을 가리키는 차폭등 앞쪽에 있습니다. 노란불. 그다음에 미등, 꼬리등입니다. 데일라이트, 차의 차꼬리 알려주는 미등, 그다음에 남바 번호판을 식별해주는 번호등과 실내 조명등을 꼭 켜셔야 됩니다. 실내 조명등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승합차하고.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죠. 전조등 및 미등, 견인되는 차, 견인되는 차는 고장난 차죠. 미등, 차폭등, 보로등 켜야 됩니다.
자동차 외에 모든 차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를 켜야 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전조등이 뭐고 방향 지시등이 뭐고 차폭등이 뭐고 실내 조명등이 뭔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예, 책에 그림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없는 건 또 동영상 강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할 등화입니다.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됩니다.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미등 후부 반사기입니다. 켜야 됩니다. 자동차 외의 모든 차는 시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를 켜야 됩니다. 다음에 밤에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 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조등의 밝기를 줄여줘야 됩니다. 다음에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잠시 전조등을 끄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차의 소재 파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의 불빛을 위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하향, 아래로 향하게 해서 전조등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등 운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림에 보면은 예,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밤에 교통이 빈번한 복잡한 곳을 운행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하향 아래로 유지하고 운전해야 된다. 그리고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곳이나 커브에서는 비추는 방향을 상향하거나 전멸해서 차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자기 차 소재를 알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승차와 적재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적재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은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승차인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의 승차인은 승차 정원 이내일 것.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은 110% 이내일 것. 화물 자동차의 적재 용량은 다음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의 10분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륜 자동차 승차 적재 장치 길이의 30cm를 더한 길이. 다음에 너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후사경보다 확인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다음에 후사경이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 높이. 화물 자동차는 지상 4m. 도로 구조와 보정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노선의 경우에는 4.2m. 소형 3륜 1.5m, 1륜 2m입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자동차의 길이 10분의 1을 더한 길이 후사경, 후방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적재장치 길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 경찰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적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는 경우, 두 번째, 분할할 수 없어 적재 중량 및 적재 운영의 기준을 종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운행상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안전 기준 초과 승차 적재 허가증을 비치할 것, 허가증을 차에다가 비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물에는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흥금으로 된 표지를 달아줘야 됩니다. 단,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을 것. 다음에 정기불량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불량차의 운전금지사항.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됩니다. 정비불량차의 점검. 경찰 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차를 정지시킬 수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정기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는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통행 구간을 정해서 통행 내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연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차 사용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10일,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비불량차 문제, 며칠인가 5일, 10일, 15일, 20일 나오면 10일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요점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 타고 운전자의 금지사항, 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 뭐 당연히 무면허가 되겠죠. 다음, 면허를 받았지만은 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이 넘은 면허적으로 운전하는 것. 다음에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것. 면허 종별을 위해 운전하는 것. 면허를 휴대하지 않냐고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증이 무면허가 아니고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정기적 1년 기간 지난 것 중에 아닌 것이 하나 나오겠죠. 예.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됩니다. 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합니다. 이건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인가? 0.02, 0.03, 0.03점이 넘으면 0.03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가로, 질병 또는 약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새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얘기합니다. 가로 및 필요한 상태 등에서의 운전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상태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와 저하, 반응 속도의 저하와 졸음 운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주의력이 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 운전 행동이 많아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가로 및 피로는 지각 및 운전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살펴보게 되면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도 느리게 느껴진다. 세 번째,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알고 충돌 사고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가소평가하게 되고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도로에서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에 동승자는 공동위험 행위를 주도해서는 또 아니 됩니다. 다음에 난폭 운전금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줄이기 방법 또는 앞줄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같이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난폭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복 운전의 금지 등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를 변경할 때 방향 지시 등 지시등 켜기, 다음에 비상 전멸 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기 또는 상향 존재 등으로 자극하지 않게 등이 있습니다. 단 이래요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 상규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 운전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복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보복 운전은 입건되었을 때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100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합니다. 형사 입건된 때는 별점, 벌점 100점을 부여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두 번째,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과시광선 투과율이 낮아가지고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운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애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앞면 창유리가 70% 미만 투시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질이 투시 40% 미만 아니 됩니다. 다음에 도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세워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다음 네 번째,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춤을 못 추게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자동차 등 저는 노면 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말 것. 여섯 번째, 운전자는 자동차의 함을 적재하며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 것. 다음에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후진, 긴급용도, 경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야간에는 반사체를 부착해야 됩니다. 운송 사업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및 노면 전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행위를 해계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운행 기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 기록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운행 기록기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도 안 되고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 행위 또는 승차 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끄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승차 조건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직접 운전욕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급박의 장치를 직접 조작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다음에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 영상물 수신 및 재생, 영상장치 조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특별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 구분하여 교육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에 의무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육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2시간, 3회당 4시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두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시간, 4회당 4시간.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2회당 4시간. 배려 운전교육, 보복 운전으로 인한 교육 대상자는 6시간. 복귀 운전교육, 인리를 지한 원인에 대한 교육 대상자는 6시간입니다. 다음 권장교육, 복귀 준수교육은 6시간, 벌점 감경 교육은 4시간, 현장 참여 교육은 8시간, 고령 운전 교육은 3시간입니다. 다음에 긴급 자동차 교통 안전 교육,
긴급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용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긴급자동차 업무 종사자의 정기교육시간은 2시간. 그다음에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별교육,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 대상이 나와 있고 교육시간 2시간이 나와 있고 교육과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차타 10, 고속도로 등에서의 안전운전 요청 격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점검, 연료량이 있는지, 엔진 오일이 누유 새고 있는지 여부, 냉각수 의무와 누수 상태, 냉각장치 및 펜벨트 상태, 라디에이터 캡 작동 상태,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 스페어 타이어 비상수리 공구 및 고장 자동차 표시, 휴대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한 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안전교육입니다. 화물의 점검, 화물의 전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매 휴식시간마다 화물 등의 전락방지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 다음에 도로 및 교통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것, 기상정보, 교통상황, 공사구간, 정체구간, 우회도로, 휴게소, 주유소 위치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구분 및 속도,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입니다. 편도 2차로가 있고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편도로 2차 도로, 편도 2차 도로에서 1차로 살펴보겠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하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의 통행량 증가 등으로 도로 상황에 부득이해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로 통행할 수가 있다. 다음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제가 편도 2차로를 살펴봤는데 3차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통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왼쪽 차로하고 오른쪽 차로가 있는데 왼쪽 차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거고요. 오른쪽 차로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음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프에서 지정한 차로에 바로 왼쪽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 지식이 등화 또는 경운기를 사용하여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됩니다. 다음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입니다. 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보겠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요거는 뭔가 하면은 승용자동차 또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의 승차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다인승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안전거리, 고속도로의 속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에 밀리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적재중량 1.5톤 이하입니다. 최고 100, 최저 50입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 모든 자동차가 최고 80, 최저 50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최저 속도는 50이라는 거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도는 앞 시간에 속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앞차와 뒤를 따르는 경우 뒷차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는 위험방지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급감속, 급제동을 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충돌 확률이 100%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시 100km일 경우에는 주행 시 100m의 안전거리 확보, 80km로 주행 시에는 80m의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시 주의사항, 고속도로 통행 금지 차량,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게 나와 있죠. 특히 이륜차, 그다음에 소형 특수차 통행 못합니다. 물론 보행자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차, 주차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시키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다음에 일시 정지,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다음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에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 관계,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우선순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긴급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고장 그 밖에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주간입니다. 주간 낮. 고장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동시킨다. 다음 두 번째는 고장차의 본네트 또는 트렁크를 열어서 고장 자동차임을 표시하게 한다. 세 번째, 고장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고장 표시기 안전 삼각대에 고장 자동 표시기입니다. 설치한 후 도로 외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다음 밤에 운행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고장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시키고, 두 번째, 고장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삼각대가 뭔가 하면 고장 자동차 표시입니다. 사방 5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 신호, 전기 제동 또는 불꽃 신호를 고장차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됩니다.